반갑습니다, 유령부 친구들. 이런 말이 있죠. 이해할 수 없다면 즐겨라. 명언 중 앞에서 명언을 갈겨주는 남자, 젠탑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간다는 것, 그것은 치열한 전투이다.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불필요하고 안심하는 때도 당신 그거 실수일 텐데. 이번 죽음으로 깨달음이 있기를. 저 십새끼가. 이런 말이 있죠. 단 1%의 가능성, 그것은 나의 길이다. 1%의 여지라도 보인다면 정결코 포기하지 않겠어요. 보였다, 빈트맨실. 끝. 우여주나 문도. 아이고, 까비요. 저 병신 같은 새. 귀를 다섯 따라. 이런 말이 있죠.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마라. 에우리피데스가 말한 말을 결코 잊지 않겠어요. 명언 앞에 제 목소리를 깨뜨리니까 너무 찰진데요. 무엇도 날 해칠 수 없을 것처럼. 반가워요. 그렇게 계속 초대면 저 못 참을 것 같은데. 나 뒤집어져. 멜빵바지에 발목양말 신는 인싸한테 대드는 격이죠. 아만다도 통과 못했으면 주제 넘지 말던가. 제가 앙투을 하게 된 이유가 아만다 같은 심사 기준이 없더라고요. 아트 잡으러 갈 원정대고 합니다. 원정대 없으면 원정남이라도 구해요. 아무도 안아줘도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 테리 짓기 전에 당신의 목을 따줄게요. 이런 말이 있죠. 선우랭하는 데는 생각이 필요 없다. 자, 그럼 선우랭해봐야겠죠? 실새끼들이 계속 제 채팅 무시하는데 찾아갈까요 진짜? 18레 주먹도 피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네. 잠시만요, 협곡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닉네임은 참을 수가 없는데요. 도대체 왜 남자가 이런 닉을 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자웅동체 마냥 자신의 정액을 드시는 거면 인정할... 먹는 건 좀 빡세면 자신의 얼굴에 해결하시는 것도 인정이요. 이래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아, 다시 하기에요. 당신이라도 좀 뵐게요. 그냥 나중에라도 들어오면 안 되나? 아이쿠야! 아니, 저 독사 같은 난사한 십새끼가 자르반까지 연기한 거였어요. 람머스가 또 갱호응 안 한 기가 막히거든요. 월드컵도 시작했는데 축구공이 돼 봐야겠죠? 구릉구릉 빠생 무빙 사질러스 서둘러줘요. 나가줘야지 모중아. 묻힐 모중이 십새끼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임마. 아니, 원래부터 람머스로 이래리 힘들었나요?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설마 들어오나? 아가, 아르마딜로 마냥 종의 눈 그릴게요. 하하, 람머스, 람머스, 베리베리 딱딱스, 라잉 마이 소주.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갔나? 람머스 상대로 타워 앞에서 여유를 부리네. 잡았죠? 18 궁실수였어요. 유채와 키고 조낸 달아가. 와, 18 람머스 첫판이다 보니 궁범위를 몰라가지고. 그래도 지금부턴 절대 실수가 없거든요. 수전을 맞아도 이겨버리죠. 그냥 삿발라버렸죠. 이렐리아 그냥 내정기 와가지고 대도 않는 발악하고 있죠. 저도 바로 막궁 박아줄게요. 딱딱해지면 그만이야. 제가 람머스를 뽑은 이유는 라인전 때문이 아닌 플레이메이킹을 위한 거였거든요. 탑라인은 사이한테 넘겨주고 바로 뛰어볼게요. 부릉부릉 람보르기니 중동이요. 박았어요. 그냥 바로 플레이메이킹 해버렸죠. 람따 땡큐요. 하하. 자, 신작쇼 나온 람머스 플레이메이킹 들어갈게요. 조는 뛰어. 점프 점프. 때려도 때려도 죽질 않거든요.
호른다. 얀모스 뛰어요. 빅토르노 프리고. 얀모스 뛰어요. 십세기가 미쳤나. 얀모스 막아요. 얀모스 제왁했어요. 빅토르노 프리거든요. 어딜 도망가시나. 부른다. 십세기가 바로 과추를 만지고 튀네. 얀모스 뛰어요. 점프 점프. 얀모스는 먹이를 놓치지 않는다. 한 번 더 박아주시고. 끝. 부른다. 이쪽에 숨어있다 굴러볼게요. 아이쿠야. 얀모스 다시 부른다. 이건 또 뭐야. 버티기 모두 그립할게요. 자카의 최대한 학창시절 경험을 떠올리며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거야. 블록렌즈 안경 아래 김이 서릴 때까지 수도 없이 버텨왔거든요. 룰루궁 없었어요. 아니 십세기가궁 안 써요. 18 크기란 모스인데요. 구른다. 마지막까지 혼심의 힘을 다해서 굴러볼게요. 배신작실한 모스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메이킹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야, 둘다 발목을 쩍 찍었어요. 4명까지 버티는 건 무리인데. 응. 둘다. 그리고 섹스.